안녕하세요, 울산댁입니다. 오늘은 명절 전이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기 1순위인 새우전을 통마리 새우에 소를 듬뿍 올려서 맛있게 부쳐볼게요. 흰다리 새우 준비했습니다. 머리 자르고 배 쪽부터 시작해서 돌돌 돌려가면서 꼬리만 남기고 벗겨줍니다. 새우 머리는 버리지 말고 육수 낼 때 사용하면 감칠맛이 납니다. 새우 등 쪽으로 칼집을 쑥 넣어서 반으로 가르면은 안에 까만 내장이 보입니다. 제거해주고요. 톡톡톡톡 두들겨서 새우살을 펼쳐줍니다. 구울 때 오그라들지 않습니다. 내장 정리하면서 지저분한 게 좀 많이 묻어 있습니다. 가볍게 헹구고 물기 없애줄게요. 소금 두 꼬집하고 후추 톡톡톡 넣어서 밑간을 해놓고 새우살에 올릴 소 준비합니다. 오늘 준비한 새우는 26마리고요. 그 중에 6마리를 다져주는데요. 다른 채소들하고 겉돌지 않고 잘 어울리게 곱게 다져줍니다. 곱게 다진 양파 수북히 2큰술입니다. 대파도 2큰술 되고요. 청양고추 3개입니다. 홍고추 2개 다졌는데요. 홍고추는 차례용이면 생략하시면 됩니다. 표고버섯 2개는 넣어주면 식감도 있고 감칠맛도 납니다. 부침가루 2큰술 들어가고요. 계란 노른자 하나 넣습니다. 소금 2꼬집 넣고 착착착 치대면서 섞어줍니다. 물은 하나도 안 넣습니다. 반죽이 약간 되직한 듯 해야 새우에 올렸을 때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새우 앞뒤로 밀가루를 조금 묻혀줍니다. 준비해둔 새우소 잘 올려줍니다. 계란물 준비합니다. 계란 3개에 소금 2꼬집, 후추 톡톡톡 넣고 풀어서 전 부칠 때 계란물이 주르륵 딸려오지 않고 깔끔하게 부쳐지게 그릇망에 한번 걸러줍니다. 달구진 팬을 중약불로 맞추고 기름은 조금만 올려서 계란물에 적셔서 올려줍니다. 뒤집어서 불은 약불로 맞춥니다. 타지 않게 노릇하게 잘 지져줍니다. 새우소 올릴 때에 맛있게 먹을 욕심에 수북히 좀 많이 올렸다면 옆으로 세워서 좀 익혀주면 됩니다. 노릇하게 익은 새우살이 입안 가득 팡팡 터지는 게 정말 맛있습니다. 어른아이 다 좋아하는 새우전 맛있게 부쳐드세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